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의 8-1에서는 전치사 앞제비씨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제비씨 종류가 참 많은데 그중에 뭐뭐 없이라는 뜻의 앞제비씨 배웠습니다. 그게 누구다? Without. Without. 그래서 양말 없이. Without socks. Without socks는 6가지 질문 중에 What? 어? What? 양말입니까? 이게? 무엇 양말? 아니요. 양말 없이는 6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양말 없이 어디서든 신고 다녔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He socks.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가 되겠죠. 그러면 without socks는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어디서든 그것들을 어떻게 신었니? 영어 표현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예,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나 뭐뭐 안에서 라는 앞제비 씨는 뭐 또는 뭐 In 예, 안녕하세요. in 또는 뭐가 있죠? At? inside 이번에 배웠잖아요. 안 그런가요? 배웠죠. 예, 그러셨죠? 네. 잠깐만요. Inside랑 인더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뜻이라고요. 똑같진 않고. 비슷하다고요. 뭐가 다르죠? 잠깐만요. 어흐,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란 뜻의 전치사는 at. 그래서 해변에서 At the beach. at the beach. 그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는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because예요. 에?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가 뭐였더라?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안녕.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는 뭐예요? Because of.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지금 우리 전치사하고 있어요? 접속사하고 있어요? 전치사요. because가 아니고 because of죠. 그래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은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그러면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6가지 질문 중에 What? 뭐? 아, 왜? His smelly shoes만 궁금하다 했으니까 because of his smelly shoes라는 전치사가 붙은 게 궁금하다 했습니까? 전치사 붙은 거요? 전치사 붙으면 누구 무엇이 될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고 그랬어.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왜? 어떻게 왜 또? 어디, 어디? 언제? When, where, how, why가 훨씬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러면 명사가 뭐로 바뀐다는 얘기지? 전치사 붙으면? 부사. Okay.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그렇게 했고, where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하다시 앞에 to가 붙는 경우를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Put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됐습니까? 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대회를 우승하다 라는 표현은 win the contest. 어? 네? 마탱이 같다. 뭐가 마탱인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적고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Win the contest.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I want to win the contest. 뜻은 나는 대회에서 나는 원한다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그러면 to win the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나는 원하니 무엇을. 그럼 무엇을 원하니? 영어 표현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읽고 해서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내 뜻은 나는 행복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헤이,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우리말 질문 왜 너는 행복했니. 영어 표현 Why did you have happy. 어, did가 여기 있다가 나온 거야. Why was you happy. 어. Was you happy예요? 네? Was는 뭐에 무슨형? Is의 과거형. 그래서 why was you happy 하면 되겠죠?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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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as you happy 하면 되잖아 과거형이. Was는 뭐에 무슨 형태라고? M is의 과거형. 뭐? M is의 과거형. 지금은 그럼 뭐의 과거형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 M is. 아, M is의 과거형이 필요하군요. R. 네? 그래서 기회를 줄게요. 네. 이거 빨리 하세요. 어. 기회 주는 김에 힌트도 주는 거네요. 너는 왜 행복했니? Why were you happy? 어, 또 were 또 뭐 잠깐 착각했어요? 아니면 잠깐 까먹은 거예요? 애초에 몰랐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뭐예요? 메타인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에, 어를 생각했는데. 어, 근데. 이미지의 과거형만 생각하느라. 생각 못했어요. 일단 계속해서 읽고 뜻.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무슨 뜻? 이것은 대회에서 이기는 것 그 비결. 뭐? 있다? 뭐라고? 그 대회에서 이기기 위한 그 비결이 있다. 이것이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야. 그러면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니면 무슨 시동어리입니까? 무슨. To win the contest는 무슨 시동어리예요? 어찌. 오케이. 선생님이 이 표현은 영어와 우리말에 뭔가 다른 점 때문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표시 왜 하는지. 어떤 시가 길어지면이었나? 길어온 데서요. 앵무새처럼 대답은 잘하네.
그래서 내가 지금 to win the contest가 무슨 씬지 물어봤어요. 어떤? 어, 무슨 어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해요. 어떤 비결이라고?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라고? 네. 중학교 올라가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라고 배웁니다. 이건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배울 거고요. 네.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고 배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뜻.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얘 뜻은 나는 최선을 다했었다.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 오케이. 그러면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왜 너는 최선을 다했었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래서 얘를 보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부를 것 같아 중학교 올라가면. 명사적이라고 하겠어요? 형용사적이라고 하겠어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겠어요? 부사. 왜 부사적 용법입니까? 왜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우게 된 예정이래요? 투가 붙어서요. 아, 투가 붙었어. 아, 그러면 이것도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인가봐요? 아니요, 죄송해요. 아, 이것도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고요. 이것도 투부정사의 다 부사적용법인 모양이네요. 아니요, 죄송해요. 왜 얘를 보고 투부정사? 얘 똑같이 생겼어, 전부 얘. 내가 한 토시 글 토시 하나 안 맞고 투 인더 컨테스트, 투 인더 컨테스트, 투 인더 컨테스트, 투 인더 컨테스트 계속 썼는데 뜻이 그때 그때 달라졌어. 예. 어, 얘 무슨 용법이라고 배우겠어요? 이걸 보고는 명사적용법이라고 부르겠죠. 네. 왜 명사적용법이라고 부른대요? 여기 써놨어. 힌트 줬어. 왜 얘를 보고 명사적용법이라고 부른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어? 내가 명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라 그랬어? 무엇?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사겠지. 그래서 얘를 보고는 중학교 올라가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래요. 네. 그럼 얘를 보고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 부를까? 부사적용법이라고 부르겠네. 왜 부사적용법이라고 부른대요? 왜? 라는 질문에 왜 행복했어? 어? 트윈더 컨테스트 해서 행복해졌어. 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네가 대답 좀 해봐. 그럼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부르겠어? 부사.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겠죠. 아이. 어? 비결은 비결인데 어떤 비결? 대회에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래. 어? 얘를 보고 무슨 제어법이라고 부르겠어? 형용사. 이거? 부사제어법이겠죠. 아, 왜 부사제어법이래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래요. 응? 어? 왜 최선을 다했는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란 말 싫다며 부사라며. 예. 그래 부사제어법이라고 그래서. 네. 어? 몇 번 설명할까 똑같은가? 진짜로? 다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메모 어디 갔어요?